주말 사이에만 전국에서 물놀이를 하다 7명이 숨지는 등 요즘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특히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는 8월에 사망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. 물놀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소방대원들이 강 한가운데에서 수중수색 작업을 벌입니다.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진 70대 여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. 결국 이 여성은 수색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화순에 거주하시는데 그 다슬기를 잡으러 오셨다. 지난 7일 화순의 한 하천에서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. 더위를 피해 이곳에 몸을 씻으러 들어간 9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처럼 최근 여름철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최근 5년간 순환 사고로 숨진 136명 중 50%는 피서객이 가장 많은 8월에 발생했습니다. 장소별로는 하천과 강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계곡 40명, 해수욕장 32명 순이었습니다. 특히 안전선이 그어진 바다와 달리 하천과 강, 계곡의 경우 육안으로는 수심을 알 수 없고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는 때도 많아 위험성이 더 큽니다. 좀 깊은 곳은 좀 나뭇가지 같은 걸로 좀 수심을 재보고 역파도에 휩쓸려서 좀 깊은 곳으로 물놀이 피서객들이 휩쓸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할 필요도 있고. 또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건이 떠내려가도 물 위에서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. KBC 고영민입니다.